탱자나무, 탱자가 진짜 가을을 알리는 것 같네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가 움푹 파여버렸네요, 그죠?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고백드릴 게 있는 게, 저거 저 800평 되는 별을요, 제 빚으로 제가 샀습니다. 8천만 원 빚을 내고, 그때 돈 겨우 있었던 1천만 원 하고 해서 어쨌든 한 9천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어떤 노 할머니 한 분하고 거사님이 계셨는데, 일 도와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이제 일이 더 많아졌고요. 그 별을, 논을 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하자고, 이렇게 이제 저를 도와주신다고, 신쌤이 오셨는데, 신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 가방에 제가 이제 늘 가방 속에 늘 갖고 다니는 걸 오늘 개방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예. 뭐 그냥 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차 키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 차에다가 번호 찍은 거 이거 올리는 거 하나 있고요. 지금 요 두 개 있죠? 가방에 그냥 저 진지하게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거짓말 안 시키고. 자, 요거 MG 새말금고 통장 하나 있습니다. 이거 빚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새말금고 거래 안 하다가 거기서 대출 내준다 하는 말 하면 반가워서 얼른 막 만들었지. 다 지갑 처음으로 샀는데, 이 지갑이요, 10만 원 주고 처음으로 제가 3년 전에 산 겁니다. 3년 됐습니다, 이 지갑 산지. 그리고 요거 통장 있고요. 여권 하나 있습니다. 갖고 다니면 필요 없네. 갖고 다니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일 이제 농협 통장이고요. 이거는 또 뭐야? 아, 요번에 이제 구글 회사에서 뭐 준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통장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증이 있네요.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필요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MG 저기 이거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예, 8천만 원 대출된 게, 예. 8천만 원 대출된 대출금이 있습니다. 근데 막 이리저리 그때 쌀 팔고 어쩌고 막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갚아가지고 이제 빚이 이제 6,300만 원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많이 갚았어요. 이 3년 만에 그래도 그 정도 갚으면 잘 갚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왜냐면 이게 뭐 노래 가서 쓰려고 이제 선글라스 이제 하나 또 있고요. 선글라스가. 그리고 물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선크림을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선물 받는 바람에 하나 이제 여기다 넣어놓고요. 이 뚜껑을 어디서 놨나? 나온 뚜껑인지, 아까 왜 가방 있는지 난 이거 모릅니다. 뚜껑 모르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키가 있습니다. 차키. 차키랑 내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열쇠. 열쇠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다 털었습니다. 통장이 또 하나 있네? 이건 무슨 통장이지? 나 통장이 많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옛날에, 내가 여행 좀 많이, 미국 여행 다닐 때, 달러가 좀 많이 남아오면은, 달러만 넣어놓으면 그대로 또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통장인데, 이거는 제가 파기시키겠습니다. 파기시킬까요? 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잠깐 내일 가서 이렇게 해지를 하면 어떻겠어요? 요거 계좌번호만 있잖아 해가지고 요 통장을 완전히 해지하라고요? 예. 뭐 그러면서 어차피 파기시키니까 요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요. 예. 계좌번호만 예. 하나 챙겨놓을까요? 예. 그럼 요거만 좀 예. 챙겨놓죠. 이건 제가 버리겠습니다. 예. 너무 못 모르고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 뭐 이게 뭐 다 떨어진 사진, 요번에 갈면서 사진을 좀 찍었나 보네. 근데 젖었네, 사진. 사진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은. 예.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가방 안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모는 것들이.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뭐,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랍니까, 이 상황에서. 예, 해줄 수 있는 게. 예. 이제 우선은 이렇게 통장은요. 예. 한 두세 개 정도. 예.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통장만 있지 않습니까? 하시고 이거는 이제 없애 이거는 안 되는 게 예. 이거는 이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두 개는 제끼겠습니다. 제가 예. 이건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예. 이거는 대출을 하는 바람에 대출을 예. 갚기 위해서 예.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제가 가방에 넣겠습니다. 예. 예, 바로 넣고요. 이거는 제가 아니 선크림 이거는 예. 발라야 돼요. 이제 예.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예. 이제 들어가지고요. 이건 집어넣을까요? 아, 그거는 한번 이렇게 이제는 뭐 선생님 이제 일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선글라스는 어떻게? 선글라스도 뭐 일할 때나 쓰시지 뭐 이거 별 필요 없어가지고 그것도 뭐 나눠주는지 예. 선글라스 폐기시키겠습니다. 예. 이거 폐기하고 예. 선크림은 제가 이거 바르려고 아직 이걸 내가 내는 못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 마음에서는 못 버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선생님의 순수하고 자연적인 모습을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좋아하니까 꾸밈 없이요. 예. 그냥 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서도요. 예. 그리고 물수건은 좀 써도 되죠? 물수건. 예. 물수건은 뭐 물수건은 하나 정도에 예. 가방에 넣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보험 이거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이거는 예. 다 되더라고 요즘은. 예, 요즘은 전산화 예. 돼 있어가지고요. 예, 예, 예. 저는 요거는 이제 폐기시켜요. 요거는 폐기로 예. 네,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스몰 라이프는 가방도 이렇게 스몰하게 해야 된답니다. 예. 여권은 이거는 어쩔 수 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여권에 있는 뭐 예. 이번에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은 제가 아 그런 거는 예 폐기시 버리고요. 여권은 예. 제가 이제 넣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장이 이제 문제인데 한 번 더 이렇게요. 요즘에 예, 이건 자재선은 법인 통장이에요. 아, 예, 요걸 하나 갖고 계세요. 예, 자재선은 법인 통장이라서 이제 여기가 혹시나 많이 이제 시주가 예.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예. 이거는 있어야 되는 통장이고요. 예. 또 이제 이거는 이 143으로 시작되는 농협 통장이 이게 이제 제가 딱 30년 됐습니다. 출가하고 나서 뭐 이렇게 그 보시금 뭐지 정리 때문에 시작된 건데 여기는 이건 오래 사용해 갖고 제가 여기 우수고객으로 돼 있어요. 예, VIP로 돼 있거든요. 혜택이 많고 수수료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 써야 돼. 모든 사람들이 이 번호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뭐지? 이거는 제가 폐기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예. 예, 이거는 예, 요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예. 했던 건데 이거는 예. 좀 폐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폐기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지금 20불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거 제가 그냥 폐기할게요. 예. 요거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만 찾고 내일 요거는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20불 예. 찾고요. 예. 그럼 폐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뭐냐면, 이게 단위농협 통장이에요. 단위농협, 내가 이제 조합원이거든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는데, 만약에 제가 농사를 안 지면 굳이 필요는 없거든요. 예. 이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어. 이거는 이제, 대신에 이제 통신요금이나 이런 걸 이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른 다음에 번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통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좌 이체가 되더군요. 예. 뭐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전화로 또 얼마든지 예. 이렇게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죠. 예. 그럼 요것도 제가 예. 그냥 통장을 없애는 걸로 하고 예. 그냥 기본적인 통장 이제 두 개, 예. 두 개만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제 지갑입니다. 지갑. 예. 뭐 이건 선수증 같은 거고요.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으시고요. 저게 뭐지? 조계종 선수증입니다. 이게 법인 카드예요. 법인 카드. 이거는 체크 카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보안 카드예요. 보안 카드.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써왔거든요. 요즘 보안 카드가 필요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제가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거는 폐기하고요. 예, 폐기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가,
면세유가 되거든요. 농사를 네. 짓기 때문에 네. 면세유 카드라서 이거는 네. 제가는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고 그다음에 이거가 이게 이제 이게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인데 이번에 스위스 갔다 오고 내가 통장에 돈이 뭐 한 몇만 원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카드 값이 내가 못 모르고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올 정지가 돼버렸더라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갔다 가서 아니 카드 기름 들었는데 기름 안 카드가 안 되지? 돈을 뽑을 돈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신용카드가 위험한 거구나.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신용카드는 안, 내일 그 요, 통장 해지하면서 그것도 같이 해지하는 방향으로 해. 같이 갖고 예. 있다가요? 예, 여기. 그 이제 잘라 미리 자를 필요는 없죠? 예. 예. 그냥 해지하는 걸로 예. 하면 되죠? 예. 성묘증입니다. 어렸을 때. 아, 참 선생님 그 성묘증은요. 예. 그 스마트폰에 사진만 남겨놓고요. 요거를 폐기하면 새로 또 하나 받은 게 있죠? 예. 예. 그거는 이제 폐기해도 안 되겠나 싶어요. 예, 요건 폐기하겠습니다. 예. 예. 뭐 워낙 오래됐고. 예. 이거 뭐 이거 30년 전에 성묘증입니다. 예. 버리겠습니다. 요거만 예. 사진만 하나 놓고 옛날 그거니까 예. 예. 추억으로 하나 갖고 예. 있겠습니다. 아, 그것마저도요. 스마트폰으로 다 저장 추억을 해놓고요. 예. 그것도. 이것도 예. 폐기하라고요? 예. 예, 요렇게 하겠습니다. 폐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돈이 이제 조금 예. 여기 주머니, 내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 좀 지갑에 돈이 있네요. 5만원 하고, 그, 이게 이제 뭐지, 하나, 12, 돈 한번 씌워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10만원, 15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15만원, 12만 5천원이네? 여기 5천원짜리가 5개죠? 예, 그러면. 아니 다섯 개 아닌데요?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아, 5만원 되시네? 5만원, 예, 15만원이네? 예. 야, 선생님 부자시다. 이거는 그냥 예. 보관에 예.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돈은 놔둘게요. 예. 예. 돈은 이제 지갑에 놔두고요. 예. 또 이제 이 궁둥이에 예. 그 보면 좀 동전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 금이 하나 있네요. 예. 핸드폰에 거는 핸드폰 거리 금 부처님. 그것도 폐기를 하는 게요. 금을 진짜 감이, 뭐 진짜 금이 아닌 다음에. 진짜 금이죠. 아, 그러시면요. 그거는 뭐. 다른 걸 바꿀까? 예. 그죠? 예. 요 금은 빵에 가면요. 그것도 아마 돈으로 또 좀 쳐줄 겁니다. 요거 바꿔야 되겠어. 예. 그죠? 요것도 그럼 없애야 되죠? 예. 없애고. 그리고 이제 동전이 몇 개 있는데, 이 동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그 동전은요. 예. 뭐 요즘 이래 동전을 거의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요거는 내일 이제 은행에 갈 때야. 그냥 시주하고 예. 말을까요? 예. 예. 통장에다가. 예. 입금을 이렇게 예. 해주고 말게요. 요건 예. 내일 금은방 가서 팔아야겠다. 요거 예. 팔고. 그래서 깔끔하게 없애고.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방 안에 필요 없는 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번잡스러운 저의 그런 물건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물건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예.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지갑이 없는 이렇게 이제 지갑도 없어지고 그다음 이제 가방도 없어지고요. 지갑을 버려야 됩니까? 지갑도? 예, 우선은 이제 요래 쓰시다가요. 예. 나중에 이제 지갑도 버리고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에 요즘 보면 이제 카드를 다 꼭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제 스마트폰에 카드 못 꽂게 돼 있고요. 아. 저 스마트폰 촬영용이라서. 예, 예. 어렵습니다. 저는 컴퓨터 같은 걸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좀 사실 간편한 아. 편이죠, 그래도. 아, 예. 그러면 이제 예. 지갑 없이 그 스마트폰 하나에 전부 다 입출금은 요즘 이제 그 앱으로지 않습니까? 아, 은행 앱으로요. 예. 입금, 출금, 예. 그 돈이 들어오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럼 요 가방도 그러면 이제 결국은 버려야 되는 거네요? 예, 예. 필요 없는. 요거만 놔두고. 예. 이제 가방도 버리고. 예. 가방 버리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근데 내가 산 가방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싼 가방이에요. 제가 미국 갈 때 그 좀 얕, 튼튼한 가방을 갖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면세점에서 이게 준명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때 한 11만 원 정도. 나한테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이거랑 지갑이 내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원시인으로서 살려고 저는 이걸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 자신이 정말 이제는 물건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딱 단순하게 딱 마음만, 그 이 한 마음, 이 본성짜리만 보면서 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저번에 그 냄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시다고 그러시는데 연락, 저 번호 주신,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오셔서 가져가셔야지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싹 전부 다, 예. 전부 다 이제 내보낼 생각입니다. 배출 다 내보내고, 정말 이 공부, 정말 단순하게 공부만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년간 물건과 힘듦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옆에 사람이 버리라고 해서 제가 버리겠습니까? 저 55년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제가 버릴 수 있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끌어모으고 내가 잡아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시간들을, 그거 13년 동안 고민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못 버리고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나를 누가 쫓아오더라고 차가.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나의 물건들, 저 흩어진 저 물건들을 누가 치워주냐고, 누구한테 그 짐을 내가 맡겨야 될까, 그게 제일 근심스럽고 저의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계속 몇 번이나 절실하게 느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 진심으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승조는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이제까지 내가 55년간을 헤매고 번뇌 속에서 흩어지고 참 뻘짓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런 뻘짓 다 그냥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이 공부, 마음 공부 하나 제대로 좀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 진화를 향해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예. 구독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처음에 유튜브 올렸을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난도 세상 속에 나라는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라는 태양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그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말 수행해 나가고 더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노동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은 이제 아마 올해 안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정말 뭐 자연스럽게 나는 풀만 뜯어 먹으면서 수행하면서 아마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들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평온하십시오. 성주였습니다. 아 이제 제가 결국은 여권하고 통장 두 개, 돈은 뭐 안 버리셨고요. 면세부 카드 하나하고 그리고 체험 카드 하나, 승려증 이거하고 그 다음에 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남았고요. 결국은 이거는 바르라고 이제 바르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햇살에 많이 갈 때만 바르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가방은 버렸습니다. 가방하고 또 지갑은 예 버렸습니다. 그냥 요거 차에다 그냥 놓고서 그냥 쓰려고 합니다. 예, 이제 지갑하고 그거는 사용 안 하도록 그렇게 예, 마음 먹었습니다.